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통 이제 연세 높으신 분들이 무슨 말씀 끝에 아이고 내가 지난 산 세월을 다 얘기로 하자면 책으로 열 권을 써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오실 이분은 참 파란만장한 네. 그런 지난 세월을 이제 그러나 다 마감하고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면서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오셨습니다.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진영구 진영구 인기 최정상의 자리에서 인생의 깊은 나락까지 떨어졌던 가수 현진영. 그 긴 고통의 시간을 끊고 이제 다시 힘차게 일어선 그와의 특별한 만남을 가져본다. 자, 현진영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그 저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확실히 쉬인 사람이 된 게 전보다 바지가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아유, 관찰도 잘하셨네요. 저는요, 근데 예. 전수받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살을 많이 빼셨어요? 뭐 저는 이렇게 경보로 살 뺐어요. 예. 걷는 거 몇 킬로 빠져요? 그렇게 하면 최고 많이 나갈 때가 몇 킬로였어요? 114킬로요. 지금 몇 킬로세요? 74킬로요. 그럼 몇 킬로를 빼신 거예요, 도대체? 와. 초인적인 의지예요. 그럴 만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방치해뒀었던 한 세월이 있었는가 하면 심기일전하면 또 새롭게 시작할 용의가 충분한 오늘 여러모로 뭔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나 이전에 어떤 분과의 아주 깊은 인연을 얘기해 줄 것 같은 예감. 자, 오늘 꼭 뵙고자 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 제가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었거든요. 그러셨대죠. 예, 그래갖고 어머니가 좀 오랫동안 아프셨어요. 네. 그때 좀 저한테 어머니 같은 존재로 기억되는 초등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시절. 아~ 예. 몇 학년 때? 3학년 때. 3학년 때요. 예. 선생님 존함은? 이자 해자 자자. 네. 이해자 선생님. 자, 우리 현진영 씨의 초등학교 시절은 어땠는지 한번 그 시절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방황 끝에 다시 홀로서기를 시작한 가수 현진영. 그에겐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스승이 계셨다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공부할 이해자예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자, 그럼 일어나서 한 명씩 자기소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준입니다. 저의 특기는 야! 태권도이고요. 저의 취미는 밥 먹기입니다. 뭐야? 말 되게 잘한다. 난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현진영입니다. 저도 맨 앞자리에 앉을 만큼 쬐끔했어요. 취미 많구나. 네. 조금 더 씩씩해줘야겠는걸? 괜히 이런 건 시켜가지고 전 원래 이런 건 잘 못한단 말이에요. 어린 날 반겨주는 건 4년째 위암으로 투병 중이신 엄마였다. 아니,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그냥 아줌마 선생님이야. 엄마, 나 배고파. 저기 돈 있으니까 갖고 가서 뭐 사 먹어. 또? 싫어. 엄마가 만들어주는 고추장 두부찌개 먹고 싶단 말이야. 아파서 그러는데 어떡하니? 싫단 말이야. 아직 엄마의 손길이 절실한 어린 날, 엄마는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고 철부지였던 나는 엄마의 병환이 그저 불편할 따름이었다. 자, 내일은 엄마 모시고 오는 날인 거 알죠?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시고 오도록. 네! 어떡하지? 우리 엄마는 오시기 힘들 텐데.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약속하기도 내일은 오고 말았다. 다들 엄마가 왔는데 나만 엄마가 없고 나도 우리 엄마 있단 말이야. 진영아, 왜 그러니?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엄마 묻어요. 그래? 어디가 편치 않으신데? 몰라요. 그냥 우리 엄마 많이 아파요.
진영아. 아유, 선생님 그것도 모르고. 아, 괜찮아. 울지 마. 어? 오늘은 선생님이 진영이 엄마 해줄게. 어? 정말요? 정말 우리 엄마가 돼주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선생님이 나에게 쏟는 관심은 남달랐다. 진영이가 우리 집에 온 첫 꼬마 손님이네. 진영이 뭐 해줄까? 우리 진영이 뭐 좋아하니? 고추장 두부찌개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 선생님이 맛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네. 선생님이 더 요리를 잘하실까? 우리 엄마가 더 잘하실까? 무지 기대된다. 그럼 나는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태울 순 없을까? 오호! 우와, 저 형 되게 멋있다! 이히! 오호! 선생님! 진영아, 너 끼가 있구나. 끼요? 끼가 뭔데요? 그건 예술가로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말이야. 진영아, 너 선생님이랑 노래 연습 열심히 해서 누가 잘하나 나가보지 않을래? 전 그런 거 못해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정말요? 끼는 있었는데 성격적으로 좀 소극적이네. 선생님, 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재능을 처음 알아차리신 이혜자 선생님은 정말 성심성의껏 나를 지도해 주셨고, 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선생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아 무척 기뻤다. 네, 나처럼 화내요. 아니 아니, 마을이 대나처럼 환해졌으니까 그때는 너도 표정을 환하게 지어야지. 알겠어? 네. 자, 다시 하나, 둘, 셋. 어둡다 마을이 대낮처럼 환하게 대낮처럼 환해요.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진영이 귀엽죠? 이렇듯 난 선생님을 잘 따랐고 선생님도 그런 날 더욱 사랑해 주셨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떡하지?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날 예뻐하시니까 좀 봐주실 거야. 뭐야? 진영이 숙제 안 했니? 진영이 너 혼 좀 놔야겠구나. 선생님.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와. 어머, 이상하다. 그럼 선생님이 날 예뻐하신 게 아닌가? 진영이 선생님이 왜 불렀다고 생각해? 제가 잘못했어요. 진영이가 잘못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시지? 혼내요. 그렇지? 이거는 엄마를 대신해서 벌 주는 거야. 손바닥 대. 선생님,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부터는 엄마한테도 선생님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착한 진영이가 될게요. 엄마 오늘 많이 안 아팠어? 엄마, 나 이제 엄마한테 떼도 안 쓰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다. 하나들 되기로 결심한 기념으로 엄마 이거 먹어. 엄마 바나나 우유 제일 좋아하잖아. 엄마 바나나 우유 많이 먹고 빨리 나와. 아들이 준 거니까 더 맛있지.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엄마 죽지 마. 어떻게,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 선생님! 어, 진영아,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뭐라고? 엄마 어디 계시니? 집에. 그래, 가보자. 엄마 푹 주무시게 나가자. 응? 선생님, 우리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렇게 혼자 둬도 괜찮아요? 선생님,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요? 돌아가시긴 왜 돌아가셔? 진영이가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하면 금방 나으실 거야. 정말요? 아, 그럼. 선생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한테 효도할 거예요. 아유, 우리 진영이 기특하기도 하지. 진영이 선생님이 업어줄까? 네. 선생님, 저 진영이에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저 그동안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오늘은 선생님 품에 안겨 실컷 울고 싶은데 어디 계세요? 뵙고 싶어요. 선생님을 뵙는다기보다는 나오시기만 나오시면 어머니를 뵙는 심정이 되지 않을까. 그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나 병환을 치르시고 결국 세상 떠나셨다는 네. 거죠? 뭐 제가 국민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네. 처음엔 위궤양이라고 그러셨었어요. 예. 예, 어렸을 때. 근데 그때부터 아마 위암으로 그게 발전이 되셔갖고 많이 누워 계셨죠. 이혜자 선생님께서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불편하시다는 걸 알고 여러 이제 가급적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던 중에도 예. 안 되겠다 싶을 땐 따끔하게도 다뤄주시고. 그래서 더 엄마같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아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뵙지 그랬어요. 저는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조금만 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요. 보호자 역할을 해주신 이혜자 선생님은 과연 현진영이라는 아주 훌륭한 가수로 커있는 제자를 어떤 시각으로 그동안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자, 선생님 계신 곳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는 아주 노란 유니폼 때문에 전국 어딜 가요. 세상에 여기 어떻게 이렇게 자주 오게 되네요. 아주 여기 그냥 네. 일이 출퇴근하시죠. 또 그 리라 출신 스타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시겠습니까? 현진영 씨. 네, 현진영. 야, 예. 현진영 씨가 이 댄스계 휘를 걷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죠. 현진영고 그렇죠? 진영고 아주 유명했죠. 야, 우리 선생님 바로 나오시네요. 예, 예. 선생님 오늘 함께 배워봅시다. 현진영고 진영고입니다. 이거를 다리 굽히기 이거 뱃살도 빠져요. 굉장히 좋은 아, 거거든요. 그래? 예, 시작. 현진영고 진영고 선생님 땀나시죠? 예. 우리 현진영 씨가 말이죠. 예. 예, 찾고자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이혜자 선생님이라고요. 예, 이혜자 선생님 계셨죠. 어, 선생님 아세요? 예, 예, 참 열심히 가르치셨죠. 맞아요. 어머니 같은 스승 이혜자 선생님이세요. 아, 예. 근데 우리 현진영 씨가 이 학교에 있다가 6학년 전학을 갔어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활 기록부는 여기 안 남아 있죠? 여기에 이제 전학 갔으니까 서류가 그쪽 학교로 갔습니다. 오늘만큼은 현진영 씨의 이번만큼은 현진영 씨의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혜자 선생님의 발령대장은 여기에 남아있겠죠? 네, 저희 학교에 있습니다. 그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이혜자 선생님, 이혜자. 이혜자 선생님. 이혜자. 아, 여기 있습니다. 아, 이혜자. 네, 예, 예, 나왔습니다. 94년도 2월 28일자로 예. 저희 학교에서 그만두셨어요. 조작 결과, 이혜자 선생님이 현재 당국대 정문 앞에 살고 계심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걸 뭐? 왜? 야, 몸대가 따로 없네. 아, 이사 안 가셨구나. 백남순 이혜자. 계십니까? 선생님! 오셨다!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이분 아시겠어요? 요 판을 예, 보세요. 아시겠어요? 예. 현진영 씨? 예. 예. 현진영 씨 어렸을 때 가르쳤던 기억 나십니까? 아니요. 이혜자 예. 선생님 아니세요? 예. 마치 여기 주인이었어요. 아 여기 아. 주인인 줄 알고 저는 그 이혜자 선생님을 잘 아시겠네요. 예, 이웃집에서 하니까. 이웃집에서 하니까 그 얘기 들으셨어요? 현진영 예. 씨 어렸을 때 가르쳤다는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들었어요. 아, 혹시 아세요? 그 현진영인 네. 것을 확실히 알고 계세요. 잠깐 산책 나간 것 같던데 대학교 어디? 아, 대학교 안으로 동산으로. 아, 네. 교정이 잘 돼 있으니까. 잘 돼 있으니까. 단도 이쪽으로 산책 오셨다 그랬거든요. 아, 이거 또 이분한테 인사를 안 드리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티비를 예, 티비를 잘 아시고 잘 보시죠? 예, 예. 아이고 노란 머리 염색하셨네. 예, 그랬어요. 아이고 브라운 헤어스타일이네. 아이고 잘 아, 예. 머리 멋져요. 누가 이렇게 염색을 하라고 그래요? 아, 글쎄 미장원에서 해줬네요. 미장원에서 해줘요? 아니 까만 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냥 예, 허근하니까 이거. 아이 멋쟁이세요, 멋쟁이세요. 어, 그래? 예. 저기 산책을 지금 가신 분을 찾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이혜자 선생님이라고. 예, 예, 여기 사시는 분. 여기 사세요. 오늘 나 운이 너무 좋다. 다이렉트 맞는 거 아니야? 여기 사세요? 여기, 여기, 여기 집에. 어머, 선생님 아세요? 아, 그럼요. 잘 알죠. 여기 자주 오세요? 산책을? 아, 그럼요. 여기 사시는데, 이렇게 아, 맨날. 그래요. 여기 경비실 잘 지키시고요. 네. 산책 나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꼬짝 올라가셨거든요, 좀 전에. 아, 한 시간 전에. 고맙습니다. 네, 예. 다녀오세요. 예. 아, 저기요. Excuse me. Yes. Yes. Okay. 산책로 어딘지 알아요? Do you know 현진영? Korean singer. 현진영 go 진영 go. Ooh, ooh, you know?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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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kay. One, two, three. 현진영 go 진영 go. Okay. One, two, three, four. 현진영 go 진영 go. No, no, no. 이렇게 이렇게. Right, left, right, lef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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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 Okay. Smile. One, two, three, four. 현진영 go, 진영 go. Oh, 안 돼. No, no. No. Okay, very good. Thank you. You're welcome. And bye, bye. Bye. 춤 못 추네. 안녕하세요. 여기 산책로 맞죠? 네. 네. 저기. 좀 연세 드신 분, 할머니 정도 되신 분들 두 분 올라가신 혹시 봤어요? 아니,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말고는 없죠, 산책로가? 여기 말고는 없죠? 여기 할머니 같은 할머니. 분. 아, 뭐, 뭐? 봤어요? 네. 할머니 같은 분이라고 지나가셨다고 그러거든요? 아, 진작 얘기를 할... 올라갑시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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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어떡하지 어르신들 뭐 아니 말고 그죠? 아 닮으셨네 두 분이. 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현진영 씨를 예전에 가르쳤던 기억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맞아. 그 해수로 몇 년 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참 좋아요. 키가 크시면 어떡하나 했던데. 초등학교 시절로부터니까. 선생님 현진영 씨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요. 어떤 제자였었어요? 20년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뭐 돼봤어요. 뭐 10살 미만이니까. 아주 네. 이야, 뭐라 할까 동글동글한 귀여운 네. 그런 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자 선생님 현진영 씨가 굉장히 보고 싶어 하는데 스튜디오 나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휴. 아무튼 저는 현진영 씨 어머니 같은 스승님 이혜자 선생님을 저기 박수 좀 쳐줘요. 박수, 박수. 찾았습니다! 현진영 씨한테는 아주 뭐 정말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에 결정적인 어머니 역할을 대신해 주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정말 뭐라고 할까 이제 현진영이가 뭐 새롭게 뭐 또 시작 가게 됐어요. 선생님 옛날처럼 좀 엄마 역할 좀 대신해 주세요. 그러면 어머님 같은 심정으로 현진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 그래요. 자 그러면 이혜자 선생님을 직접 찾아뵙고 그간의 은혜를 최선을 다해서 갚도록 하십시오. 자 불러보십시오. 선생님 이혜자 선생님 선생님 미안해. 네가 그렇게 크게 눈물 났어. 미안해. 너무 멋있어.
그 라인드부터 정말 사랑했게. 난 그동안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절반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반갑다. 그래, 난 몰랐어.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 정말로 그렇게 사랑할게. 사랑하겠어. 선생님. 근데 안 변하신 것 같은데 살이 왜 빠지셨어요? 그치. 네.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좀 건강을 위해서 빼기도 네. 했고 네. 빠졌어. 좋잖아. 아, 그래서 네. 오히려. 제가, 너도 그래. 네, 너도 살 많이 빠졌다. 언젠가 한번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더 미남이네. 아. 오늘 테레비 보고서 깜짝 놀랐네. 아주 멋지게 변했네. 이제부터 더 좋아질 거야. 나도 기도하고. 제가 선생님 생각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학교도 몇 번 찾아오고 그랬는데 선생님 뵐 면목이 없어갖고. 소문은 들었어. 애들이 예. 왔다 갔다 그랬고 그랬어. 예. 그래서 선생님 집도 제가 기억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이사도 안 가시고. 못 갔어. 주변 예. 머리가 없어서. 아유. 잘 계시죠? 그럼. 예. 아 정말로. 난 뭐 새엄마 계시다는 말도 들었는데 예, 예. 이제는 저 구엄마로 내가 이제부터 너를 예. 보호해줄게. 예, 응. 그래서 하나님께도 기도 많이 하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참으로 네. 존경스럽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오세요. 러시죠. 부족한 것을 그냥. 그러니까 맞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랜 병환 속에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이제 예. 현진영 군이라는 걸 나중에 아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때려주기도 하셨다던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정말 많이 때려주면서 잘 가르치는 척하고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더군다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예. 그래서 안 나오려고 그랬던 거였고. 안 때려줬으면 또 응석 빠지가 돼가지고 또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때 적당히 때려주시길 지금 보면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앞으로 나쁜 길로 들었으면 정말 때려줄 거예요. 새롭게 재기하는 현진영 군한테는 어머님과도 같은 큰 태산과도 같은 그런 언덕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아주 믿었습니다.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두 분의 만남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분만의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2년 미스코리아 진 금나라. 사상 최초 첫 의대생 미스코리아 진으로 출중한 미모, 뛰어난 지성을 모두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 그녀. 오늘 금나라와 함께 첫사랑의 추억으로 출발. 자, 금나라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자격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늘 그 미스코리아 사회 한번 봤으면 그랬는데 미스코리아들과 사회를 한번 보기는 보게 되네요. 여기가 진? 예. 올해 진 저기가? 예, 저 선이었어요. 몇 년도? 96년도요. 아, 벌써 진, 까마득하네. 진, 선, 미 이렇게 되네요. 원래 그렇게 쓰는 거지? 맞아, 위치도 그래요. 네, 지금 이렇게 쓰는 거지? 네. 동생이 여기 서 있었지? 맞아. 아, 그러네. 오늘 누굴 만나게 해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때 네. RCY 단체를 통해서 네. 적십자를 네. 통해서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게 된 친구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네.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한 친구는 아니지만 네. 다 같이 모이게 되잖아요. 한 자리에. 네. 거기서 첫눈에 보는 순간 반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예. 예. 기 외국 학생이었겠죠. 예. 뭐 이제 외국에서 오면 왜 집집에 하나씩 맡아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뭐 그런 걸 홈스테이라고 그런데 예. 어느 나라에서 왔던 친구예요? 예, 말레이시아에서 왔었어요. 이름은? 케빈이었어요. 케빈. 케빈. 예. 그럼 오늘 또 무슨 우리 리포터 어떤 사람 하나가 또 어디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생겼네요. 네. 그래요. 자, 케빈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코리아 금나나의 중학교 2학년 시절 지금 저희 집엔 아주 특별한 두 명의 손님이 와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한국에 홈스테이에 온 말레이시아 적십자 친구들이랍니다. Try this. It tastes good. What do you call this? 깍
깍두기. 깍두기. 한국에 왔으니까 깍두기 장르도 먹어봐야겠죠? 오! 와!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더라고요. 말레이시아 고구마 계열인데도 그러네. 미국 사람들도 전 아침을 먹은 후 적십자 단원이 모두 모이는 강당으로 말레이시아 친구들을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니네 나라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언니야, 중국계 애들은 우리랑 안 닮았어. 그래? 이번에 중국계 애들도 왔어? 응. 저기 보이지? 오, 정말? 말레이시아 사람처럼 안 생겼는걸? 미남형 얼굴에 듬직한 체격. 우와, 딱 내 스타일이야. 케빈, 이쪽은 나나야. 한국 아이고, 나이는 16살이야. 하이, 나나. 나는 케빈 소. 이름이 소야? 음매하는 소? 나이는 18살. 만나서 반가워. 나도. 근데 넌 꼭 한국 사람처럼 생겼네? 고마워. 친숙했어요. 뭐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말한 건 칭찬이잖아.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하루 그게 딱 내 맘이었어. 전 그 후로 케빈 때문에 적십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적십자에서 강의가 끝나고 함께 밥을 먹는 시간. 나나. 어, 케빈이잖아? 나 여기 앉아도 되지? 물론이지. 아이, 좋아라. 케빈과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게 될 줄이야. 그때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 바로 앞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모습도 멋있을까? 뭐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조금 할 정도였네. 그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밥이 들어가냐고. 입맛이 없으면 이 귤이라도 많이 먹어. 이렇게 자상하기까지 어쩜 얘도 날 좋아하는지 몰라. 케빈, 밥 다 먹었으면 같이 사진 찍자. 얘들은 뭐야?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 그래. 나나, 옆에서 찍게. 좀 비켜줄래? 역시 케빈은 인기가 많아. 뭐야? 저 다정한 포즈 좀 봐. 케빈은 나한테만 잘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한테도 다 친절했잖아. 나도 케빈하고 사진 찍고 싶은데 이럴 때 케빈이 먼저 찍자고 하면 얼마나 좋아. 신랑님, 신부님 들어오시고요. 아, 예. 나나, 빨리 나와. 사진 찍어야지. 가고 있어요. 너무 예쁘다. 신랑님이 한 번쯤은 저런 상상도 많이 했죠. 한 번쯤이 아니고 한 번쯤이 아니라. 오, 셋. 야, 너 뭐해? 어? 아무것도 아니야. 상상하려면 식판이나 치우고 해라. 누가 너 보면 머리 약간 이상한 줄 알겠다. 어, 기집애. 너 내일 점심 때 뭐해? 왜? 내일 볼링장 간다고 하길래. 진짜? 그럼 케빈이랑 같이 볼링 칠 수 있는 거야? 야, 잘 됐다. 너 가만 보니까 케빈 너무 좋아한다. 왜 하필 외국애를 좋아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만 좋으면 됐지. 요즘은 국제화 시대잖아. 넌 이런 말도 모르냐? 사랑엔 국경도 없다. 전 다음날 볼링장에 따라오긴 했는데요. 이게 웬일이래요? 선생님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 치라는 거 있죠? 어이, 이렇게 케빈을 보는 거에만 만족해야 하는 건가요? 오, 케빈. 볼링장에는 같이 갔었는데 그러다 내 차례가 눈도 왔고? 마주치지를 못했었어요. 어, 남자 남자끼리, 여자 여자끼리. 또 날 보고 있었네. 손을 갈라놨군요. 예. 볼링 멋지게 쳐서 이번 기회에 점수 좀 따야지. 케빈, 지켜봐. 아주 돋보이기에 좋은 찬스였을 텐데. 네? 어? 어떡해? 이게 웬 망신이야? 신경 쓰는 날은 꼭 저렇게 되는데. 잘 해보려다가 착필만 당했잖아. 당연히 케빈도 봤겠지. 앞으로 케빈 얼굴을 어떻게 본대? 아유.
전 그 후로 민망해서 케빈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케빈을 보고 싶은 마음에 또 케빈과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늘 그의 뒤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곤 했는데요. 그러다 케빈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 이젠 마지막 일정, 서로의 명함을 교환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케빈은 어딨지? 내 주소를 꼭 줘야 하는데. 아나! 케빈! 여기 있었구나. 이거 내 주소 적힌 명함이야. 응. 네 건 안 줘? 여기. 그동안 고마웠어. 꼭 편지할게. 잘가, 케빈. 우리는 그렇게 주소를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쯤이면 케빈은 공항에 있겠지? 케빈은 돌아가서 정말 나한테 편지를 쓸까? 여보세요? 나 케빈이야. 어! 이 명함 보니까 주소가 한글로 적혀있잖아. 나 한글 몰라서 먼저 편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꼭 네가 먼저 나한테 편지해야 돼. 알겠지? 응. 그리고 또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데? 피아올리아. 그게 무슨 말이야? 중국어로 아름답단 뜻이야. 저 그날 잠 못 잤어요. 케빈, 우린 그 후로 몇 통의 편지를 주고받다가 결국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 넌 날 처음 설레게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보고 싶구나. 케빈, 나와줄 거지? 중학교 때면, 그렇죠? 중학교 네. 때면 뭐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성에 대한 호감을 예. 느끼기에 뭐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밤잠을 못 잘 정도. 예. 제가 당시에 또 중국 배우 이영거를 무지하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액션. 그래서 예, 특히 중국인들한테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케빈도 중국계 출신이었다. 학교 출신이니까 네. 더 애정이 갔는데 또 생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또 한국인이랑 너무 닮아서 네. 예. 그 점도 마음에 들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의 남자를 좋아하기란 그래도 쉽지가 않거든요. 사랑은 국경이 없죠. 그럼 어머님은 혹시 이 사실을 아시나요? 외국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 그 당시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예. 제가 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그때 케빈 정말 좋아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렇게 저기 케빈 부탁대로 예. 먼저 그런 편지를 보냈네요? 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제가 그렇게 하지도 못했었어요. 네. 예, 또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바쁜 척한다고 네.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또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케빈을 좋아했는데 케빈에 대한 과연 확신, 케빈이 저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고 이래서 네. 이래저래 미루고 있었어요. 계속. 그러면 몇 통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걸 들고 나온 게 그때 예. 다 주고받았던? 예, 이게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인데요. 아, 이게 처음 제가 받은 카드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 인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New Year's Day 카드, 그러니까 신년 카드. 예, 예. 전부 합쳐서 몇 통이나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네 통 정도. 네 통 정도. 예, 제가, 그러면 예. 오토다 그냥 끊긴 거예요? 여기서 먼저 편지를 못 보내서 끊긴 예, 제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가학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고등학교 시절을 되게 힘들게 보냈어요. 네. 그래서 뭐 오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 네. 대학 이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심적으로 뭔가를 다른 일을 한다는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래서 먼저 연락을 못했어요. 그 케빈보다는 대학이 더 중요했네, 그렇죠? 그때 당시로서는. 예, 근데 예. 지금은 이제 대학을 거의 마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케빈을? 예, 이제 대학교에 합격했으니까 네. 예, 이제 부담 없이 케빈을 다시 만나고 예. 싶어요. 케빈을 찾아서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곳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느냐. 미스 코리아 금나라 씨 첫사랑 케빈 소핑 한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요.
일단 말레이시아 처음 딱 보니까 이 빌딩, 높은 빌딩들 어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진짜 등대 보이는 오, 말레이시아를 봤네. 어우,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높은 빌딩입니다. 와. 일단은 케빈 소핑하를 잡기 위해서 빨리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비고! 말레이시아 적십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케빈 소씨가 한국에 그 봉사활동을 왔을 때 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우리 케빈 서씨의 기록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죠! Excuse me! 아빠 까봐! 말레이시아 맨! 케빈 소! 케빈 서씨가 96년도에 한국에 이 적십자 활동을 하러 가셨는데요. 이분의 기록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습니까? What is he saying? Record. Check the records. Kevin So. Yes, we will check the records and we will try and find him. 찾을 수 있다는 열심이시죠? 어, let's go. Okay. Okay. 말레이시아 청소년 적십자 회원의 기록이 보관된 곳인데요. 빨리. Yeah. 찾아줘. Yeah. Kevin S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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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this is list. Korea. Yes. Yo, Korea list. This from here. Yeah. All here.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기록은 모조리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 코리아라고 써있네요. 코리아 내셔널 레드크로스. 해수로는 몇 년도였어요? 1996. Yes, 제가 코리아. 중학교 케빈 소. 케빈 소 went to Korea. We've got records until 95. And the next one is 97, but we don't have any records on 98, the 96 in this file. 95년? 없다고요? 7년? No? 96, no? No, no file. The 96. We have to... 무슨 청청별락 같은 달별함이 확 들어. 유독 1996년의 기록만 없는 상태. 적십자 측의 기록이 없어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한 종석. 이름 하나 달랑 들고 케빈서를 찾겠다고 쿠알라룸푸 거리로 나왔는데 이를 핑계 삼아 예쁜 여자들에게 말도 한번 걸어보고. No? I don't know. I'm sorry. I'm sorry. Thank you. 그럼 케빈 쇼핑은? No. No. Very beautiful. 이게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야. 여성들이 눈이 예뻐요. 예. Yeah. You know? 케빈 쇼핑은? You know? 이거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지. Yo, your name?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가듯 먹을 것을 두어 그냥 가지 못하는 종사. 아, 망고 스틱. 이거 마늘 같이 생겼네. Very good. 오, 망고 스틱. 이왕 시장에 들어선 겸 구경도 한번 하고. You tea name? 대다리. 네 딸이. 네 딸이.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돼 이렇게. Okay. You know? 중감 차를 저렇게 따르고. 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급기야한 컵을 뺏기고. I'm sorry, I'm sorry. 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고. I don't know. No? I don't know. 케빈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니던 종석. 결국 말레이시아에도 우리나라의 구청과 같은 곳이 있음을 확인. 그래서 제작진은 그곳의 도움을 받아 결국 케빈의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었다. 오! 33! 오! 케빈 쇼핑한 하우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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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 우와. 지금 정말 궁전 같네요. 어 요 하우스 엘레간스 뷰티풀. 뷰티풀. 땡큐. 오. 땡큐. 케빈 맘? 예스. 어 케빈 맘. 오 지금 이분이 금나라 씨, 이분이 케빈 씨 어머님이시래요. 아. 미스 코리아. 그 자그마한 양반인데. 금나라. 글쎄 젊으시네. 케빈 스로핑한 Want to find Kevin? 응. Yo, 금나나, mother, see, feel. 나나. 응, 나나. Beautiful.
And the time my son is in Korea. She is tall. No, my. Same, same. 금나나? You, same, same. Girlfriend? No girlfriend. Oh, no girlfriend. Oh! Yeah! One girl. Two girl. Three girl. Four girl. Oh, very, very girl. Oh. Yeah. 여자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She like the songs. The songs. The songs, yeah. Singer? The Japanese. Singer. Yo. Oh, 그러시구나. 금나라 씨,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안경 꼈네. 잘생겼습니다. 오, 여기 보니까 또 사진도 들어있네. 아, 이분이 금나라 씨? 맞아요. 옆에 아, 하얀 조끼 입고. 그런데요. 네. 네. 케빈 지금 같이 케빈? 찍은 사진이 케빈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친구랑. 학교? 아, 친구가? 대학교? 네, 보낸 거야. How far is it? It's 3 hours drive. 3 hours drive? Yes, 3 hours drive from here. 3시간을 또 운전해서 가야 돼. 오 마이 갓! 추적팀 케빈을 만나기 위해 무려 3시간이나 차를 타고 케빈이 다니는 유니버시티 테크놀로지 페트로나스로 이동. 금나라 씨, 여기가 케빈 서씨가 다니는 유니버시티예요. 나 캠퍼스 같이 누벼볼래요? 하이. 유니버시티 케빈 소핑환. Kevin So, yeah? I know him. 알아요? 아? 오! Thank you! Can I see Kevin So's student profile? Of course. Of course. Of course. 오! 앞에 보니까 사진이 있네요. 아. 너무 잘생겼다. 난 이럴 때마다 가장 희열을 느낍니다. 아, 여기 보니까 Kevin So Pinghan이라고 딱 써있네요. Name? Okay. This is an offer letter for scholarship. 스콜러십? 페트로나 스콜러십. 이게 장학금이네요, 장학금? 스콜러십, 예스. 오호호! 효자네요, 이분. Now, what is this? He's now in fourth year. Okay? Very, very good results. 아, 이게 학점이죠. 학기별 학점이 지금 딱 표시가 됐는데 일곱 학기를 다니셨는데 평균이 4점 만점에 3.9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기숙사로 가서 우리 케빈 소 씨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땡큐! 기다려라 케빈, 정석이 간다! 형이 지금 몇 개인데? This is the one. 케빈 소스 룸. 케빈 요 룸 넘버 5? 야, 요! 오, 지금! 그러면 저... Excuse me! 아! 오, 죄송해! 반갑습니다. What's your name? Wing Hong. I'm Wing Hong. Minho? Yeah. Hwang Bin Hong? Chong Wing Hong. Chong Wing Hong? Yeah. Kevin, you're king on your classroom? Yeah, my roommate. Yeah, my roommate. Where is your Kevin Song? University. In the university? No, it's not. It's outside. Outside? Yeah. 아,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제가. Kuala Lumpur, time. 3 시간 반 걸리지 않는데. Kevin is in Lumut with a few of his friends. How far is Lumut? 1 hour car by car drive. 차로 한 시간 또 가 여기서. 답답하다. 아 거기 그러면 거기에 그 케빈소 girlfriend랑 같이 together? Woman, girlfriend. Now. No, he doesn't have any. Man, together? What do you mean by man? What relationship? Oh, man together? Friends. Ah, friends, you! Oh.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다음 장소 또 갑시다. 케빈이 바람 쐬러 나간 루무스로 가기 위해 또다시 차를 타고 1시간 이동. 제가 지금 루무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치도 정말 좋지만, 이 집 제 머리 위에 있는 야자수 알아 따먹고 싶어요. 아무튼 금방 찾아드리겠습니다. 저 넓은 바다를 보십시오. 우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케빈 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 막막합니다. 너무 멀고 아 이쪽에 지금 Excuse me. 네? 케빈 소 핑한, you know? No. You
어? 아싸 썼대. 오 멜치. 멜치. 칼슘 왕. 칼슘 킹. 오 멜치. 오 헝그리. 오 차이니스 영맨. You see? Chinese how? Chinese young man. How does he look? Look. Oh, hey. Oh, hey. Long. Long. Over there. Over there. Over there. Number two, yeah. One man, two man. Two man. Bench you? Yeah. Oh, okay. Oh, 고맙습니다. Oh, thank you. 제일 잘하는 영화가 오케이구만. Excuse me. You, what's your name? I'm Chin. Oh? Chin. Chin? Yes. Sorry, oh sorry. What's your name? My name is Kevin. Oh. You Kevin So? Yeah, Kevin So. Ping Han? Yes, that's me, Kevin So, Ping Han. Oh, wow. Okay, okay, 드디어 찾았습니다. Oh. You know 금나나? I know her.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말, Korean speak. 금나나 기다려요. Let's go! 금나나 기타다요. 오! 기타다요! 오! 이렇게 해서 우리 금나나 씨의 첫사랑 케빈 소 핑한 씨를 말레이시아 해변에서 찾았습니다! 와. 아, 눈물이 나. 눈물 날 정도면 굉장히 좋아했고 굉장히 보고 싶고 지금 정말 여길 오기만 한다면 그 감동이 그 여러분들도 대강 이렇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여기까지 그쪽도 학생 신분으로 과연 날아올 수 있었을까 나가 있습시다. 자 한번 불러봐요. 말레이시아에서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케빈을 불러보십시오. 케빈 멋있다. 케빈 케빈 Nothing has been changed. It's all now. Oh, yes, my heel is a little torn. Yeah, hi. It's been quite some time that I've yes, never seen you again. Yes, long time no see. Mm-hmm. I can't believe it. Oh, I have been dream meet you again someday. Now mm-hmm. my dream is come true. 알았어, 그럼 잘 들어요. Yeah. When did you come here? I came here yesterday. Yesterday? Maybe mm-hmm. you are very tired. Yeah, sort of. But looking at you, I feel refreshed again. What happened this few years? How did you become Miss Korea? Maybe you are very surprised at the news. Yeah, I'm so surprised, yeah. It's because of my father. Mm-hmm. But I'm happy because as I become a Miss Korea, so I can meet you again here. So, so that's the reason you become Miss Korea. Yes. 자 그러면 예. 지금까지 한 것만 번역을 좀 해줘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무슨 얘기했어요? 놀랐대요 제가 미스 코리아 된 거에.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면서 이렇게 방송에 보였잖아요. 예. 우선 수검댕이 눈썹이네. 우리 한국 사람 얼굴 형이 이렇게 보면 예. 금나나하고 서로 편지를 이제 주고받았다고 하던데 편지 가져온 거 있어요? 예, 제가 여기 들고 왔어요. 이렇게. 이거. 예. 그러네. 이제 기억나죠? 여기서 보냈던 거니까 예. 다 기억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한복 입고 춤추는 이런 예쁜 카드 모양으로. 근데요, 그 안에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 풍속도 같은 거. 사랑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이 식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하트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케빈한테 제가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방송국에서 거의 끊기다시피 한 상태에서 방송국에서 이제 금나나 씨가 찾는다고 갔을 때 그때 기분은 어땠는지 물어봐요. And what, how do you feel when you heard that 금나나 was trying to find you? That you saw this KBS? I'm very surprised at first, and I'm also very happy and touched that regardless that she has become Miss Korea, she still remembers me. And yeah, I was pretty touched. I felt very lucky to be around. 금나나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은 어땠는지?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when you saw 금나나? She's so tall.
있어요. 단지? 있어요. 에 이제부터 다시 편지를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야. 그럼 이번에 두 번째 오는 건가요? 먼저 그. Is it your second time coming to Korea? Yeah. Second time. 그러면 예, 구경도 좀 시켜드리고. 자, 두 사람만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